나란 미미님이 어렸을 때부터 소설 많이 읽었는데 장황하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감정 표현도 강하게 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말이 장황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감정 표현도 잘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풍성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논리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논리력을 키울 때 내가 논리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실습에서 주구장창 실습을 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으면 상대가 내가 하고자 하는 컨텐츠에서 어느 부분을 관심 가질 건가를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간 보고를 언제 하겠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뭘 했는지를 말을 하는 거죠. 아, 지금 시장조사 하려고 저희가 리서치 회사 알아봐가지고 시장조사가 한 중간 정도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경쟁사로는 뭐 LBC 카페 그리고 뭐 ABC 뭐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벌써 피곤해요. 아, 중간 보고는 예정대로 일주일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으로는 이렇게 해서 하면 아 그러면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핵심 얘기가 먼저 나오면 내가 가진 논리가 구성이 좀 더 수월해져요. 상대도 내 논리를 따라오기가 수월해지고 처음에 핵심 내용을 배치한다가 논리 구조를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논리를 만들 때 핵심 내용 배치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배치해 주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상대가 관심 없을 만한 내용은 그냥 과감하게 빼버리고 쉬운 말로 배치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구조화를 시킬 거냐는 건데 이 구조화는 첫 번째로는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 그림은 뭐 아름답게 사람 얼굴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도형 안에 나의 텍스트, 단어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 도형이 어떤 모양인가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말하기 위험도 실은 하나의 구조화된 내용이에요. 자,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으로는 이 사람이 감정적인지 분석적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외향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고 정리된 말을 잘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그 매트릭스, 두 개의 축으로 가진 매트릭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 머릿속에 그려진 걸 상대 머릿속에 그리게 하는 거. 이게 구조화입니다. 물론 이거는 상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논리가 흔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출발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명료하게 말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경계적으로 말할 건가?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훈련을 할 거는 가장 쉽게 먼저, 만약 내가 논리력이 진짜 제로다. 그럴 때 이제 할 거는 내가 이 말을 왜 하는가?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뭘 했지?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가십시오. 이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조금 더 논리적이 돼요. 이 다음 단계는 차근차근 또 해보자고요. 또 어떤 내용인지 또 봅시다.